네 생물은 얼굴과 날개가 각각 네씩 있고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만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여 움직인다 했죠. 네 생물의 특징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온몸에 눈이 가득하다는 점입니다. 계시록 4장 6절과 계시록 4장 8절에도 기록되기를 각각 네 생물의 앞과 뒤와 날개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했지요. 이처럼 네 생물에게 눈이 많은 것은 모든 것을 두루 감찰하는 네 생물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호위하기에 항상 주변을 빈틈없이 살펴야 합니다. 또한 네 생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을 두루 살피기도 하지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일곱 영으로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감찰하십니다. 그런데 네 생물은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까지도 두루 살핍니다. 온몸에 가득한 눈으로 모든 것의 동태를 파악하지요. 그 어떤 것도 내 생물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의 움직임까지도 내 생물은 전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즉각 휘하의 그룹들을 움직입니다. 내 생물의 온몸에 눈이 가득함으로 인해 호의와 경계라는 그룹 본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생물은 각각 감찰하는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사람의 얼굴을 한 인자 생물은 각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닮았는가를 감찰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살핍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전반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얼마나 범죄하는지를 살피며 또한 그 행실도 살피지요. 한 사람의 말과 행실을 살펴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닮았는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자 생물은 각 사람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를 감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믿음을 얼마나 굳건히 지키며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담대하게 나아가는지를 측정하죠. 또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위협받거나 핍박을 받았을 때 거기에 굴복하는지 안 하는지를 봅니다. 또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처럼 육으로는 이기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지요. 이런 경우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지 아니면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는지를 사자 생물은 정확하게 살핍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요. 다음으로 독수리 생물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비에 잘 새기며 마음에 이루었는가를 감찰합니다. 독수리는 시력이 매우 좋아서 멀리 있는 작은 것도 정확하게 포착하지요. 이처럼 독수리 생물은 한치 오차 없이 각 사람의 마음을 살핍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까지 정확하게 분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아지 생물은 각 사람의 충성 분야를 감찰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늘 충성하는지를 살피지요. 자신이 맡은 사명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주의 종이나 일꾼들의 경우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신방하고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사명자로서 해야 하니까 억지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체크하지 않아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꼭 곧 예배나 모임에 항상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체크를 하고 보고가 되니까 억지로 참석하는 사람도 있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스스로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만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마음의 할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한 결과가 설령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변함없이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충성심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지요. 기도로 자신을 묻고 꾸준히 마음밭을 개간하는 이 일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충성의 표현입니다. 송아지 생물은 각 사람의 충성도를 정확하게 감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충성과 헌신을 설령 사람들은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 생물을 통해 일곱 영을 통해 또한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서도 낱낱이 보고를 받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며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해주시지요. 내 생물이 감찰하는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마음이 얼마나 영으로 선으로 변화됐는가이지요. 이는 역으로 내 생물이 마음의 악의 분량도 측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누가 악하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는지를 내 생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감찰하지요. 인자 생물은 사람들이 입술로 내는 불평, 불만, 판단, 정죄하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핍니다. 사자 생물은 사람들이 어떤 위협 앞에서 얼마나 간사하고 비겁하게 행동하는지도 보지요. 또 송아지 생물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충성일 때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는 않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독수리 생물에 의해 바로 걸리게 됩니다. 내 생물을 온몸에 가득한 눈들은 이처럼 두루 감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